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, 요 이제 바디엘 소스 스파게티, 야채 스파게티고, 요거는 토스트인데요. 토스트 뭐 딸기잼 바르고 계란 후라이 하고 위에 이제 케첩 올리고, 요거는 이제 프랑크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 요리한 거는 그래도 스파게티니까 스파게티 먼저 먹을까요? 소리 좋네요. 다 같이, 바질의 향이 좋은 것 같아요. 볶음밥에 바질 넣어도 괜찮더라고요. 바질, 이게 향이 좀 독특해서. 아, 맛있다. 건탕새 맞고. 오늘은 딱 먹방할 때 들어왔네. 네, 저 토스트도 먹을까요? 토스트? 잠깐만, 요거 한입 먹고 토스트를 먹어보겠습니다. 왜 이러냐? 이 토스트는, 잠깐만, 음료 먼저 먹고 먹을게요. 목이 말라서. 오늘 음료는 판타. 판타. 요즘도 그거 하나? 아, 요즘은 이제 시국이 시국이니라 시국인지라 못하겠지만, 옛날에 판타 펀 캠프 뭐 이런 거 있었는데, 요즘도 하려나? 그 역병이 없다면 학생들 이렇게 막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캠프 하고 먹는데. 아, 운동 맞다. 어제 운동해서 못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. 고생했네. 넌 자발적으로 운동을 한다니. 착하네.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거를 밑에는 이제 일부러 하나 했거든요.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. 짜잔, 여러분, 토스트 프랑크가 들어간 토스트 완전 맛있겠죠. 아, 머스타드도 넣을 걸 했다. 깜빡했네. 프랑크가 있는데. 이렇게.
짬이 좀 흐르네요. 한국인 사기야? 아, 정지수님, 그렇게 물으면 내가 할 말이 없네? 그냥 바꾼 건데? 그냥 내 사진 해갖고 바꾼 건데. 왜 했냐고 물어보면 뭐할말 없는데? 아, 주식 있느니 감사합니다. 맛있겠죠? 어제 주식은 뭐잘 되시나요? 잘 되시길. 네, 좀 흘러요. 지금 이게 좀 기름도 식용유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좀 흘러가지고 이렇게 먹었습니다. 예. 아니, 사진 왜 바꿨냐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네. 좀 질문이 좀할말 없는 질문이라 그냥 바꿨어요. 아, 보정한 사진이라고? 예. 그냥 뭐다 요즘 보정하니까. 얼마 전에 그 주식판에 막큰거 터졌었죠, 그죠? 하나로도 잃지 않는 전설의 투자자였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이런. 근데 저는 주식 이런 거 관심 없어가지고. 뭐 주식, 코인, 뭐 이런 거 도박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. 그 도박은 고스톱도 칠줄 몰라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방법은 알았는데 잘 모르겠어. 까먹었어. 관심이 없으니까. 그냥 그림만 맞추는 정도? 아, 윈드님 그래요? 와, 치킨 박스 하이. 코인으로. 아하, 저런. 큰 손해 안 보셨길. 코인은 나는 예전부터 좀 이해가 안 갔던 게, 사실 실체가 없는데. 그 코인으로 뭐 물건을 살수 있는 것도 아닌데.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. 바질 파스타 앤드 코리아 스타일 토스트. 바질 소스 파스타. 그지, 뭐, 주식 같은 거 뭐, 잘하면은 뭐, 그렇게 떡상한다고 하는데, 나는 별로 잘. 코리아 한번 갔다 오고. 아, 눈물님 반갑습니다. 눈물 여기 금 담아. 이모티콘?
전 진짜 웃겼던 게, 지금도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상인데, 주식방송에 나와가지고, 주식 막 차트를 분석해주는 전문가가 있어요. 전문가가 나왔는데, 이제 전화 연결했어, 시청자랑. 근데,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돈 잃었다고 막. 방송에 나온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했대요. 근데 돈 잃었다고. 그래서 막, 하소연하는 전화를 받는데. 판타. 판타도 아니구나. 판타. 아. 뭔 말인지 모르겠대. 오, 좀 컸다 이번 거는. 땡큐 땡큐. 그런 거 같아요. 주식하고 코인은 좀. 개인 이렇게 자기 돈 갖고 하기는 너무 신경 쓰여서. 시원하다. 뭐 개미들은 주식이든 코인이든 거의 뭐 돈 번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? 그죠? 또 번 사람은 어디론가 숨겠지. 그죠? 티 안 내겠지. 돈을 벌었으니까.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 많이 벌고 이러면 좀, 미안하죠? 번 사람도 많이 없겠지만은, 벌어도 다 숨어 있겠죠, 옛날에. 티 안 나게.
그래서 이제 뭐 SNS나 뭐 이런데 돈 많다고 이렇게 막 어? 차키 올리고 막 응? 금팔찌 뭐 이런 거 올리는 사람들은 경제하라잖아요. 그런 사람들 오히려. 이제 그걸로 그런 사람들 이제 그돈 많은 척해서 유명세를 타서 이제 그걸로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거지. 실제로 자기 돈이 많은 게 아니죠. 짠, 또 이렇게 벌써 그죠? 고도득인 척 그냥. 잠깐 틀이 나와서. 밖에 누가 왔다 하나 보네. 밖에 누가 왔다 갔다 하나 봐요. 밖에서 소리 들리네요. 이렇게 먹으니까 좀 색다르네요. 맛있네. 아, 치킨박스, 씨야. See you. 아, 그래서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왔는데, 지하철 이제 환승하는 데 있잖아요. 환승하는 데는 사람 항상 많잖아요. 거기서 촬영을 하더라고. 근데, 뭐, 독립영화나 뭐 이런 거 같아요. 촬영은 하는데, 뭐, 조명이나 이런 거 따로 있는 게 아니고, 그냥, 남녀 배우 둘이서 되게 막좀 뭐랄까 좀 되게 반가운 표정, 좀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고 있고 그거를 땡큐. 짐벌에 설치한 핸드폰으로 촬영하더라고요. 뭐 짧은 영상 뭐 이런 거 찍는 것 같은데. 근데 그러고 이제 보통 이제 약간 좀큰 촬영팀 같은 경우는 아예 막그 근처에 이제 사람 좀 이제 지나가지 못하게 이제 이렇게 막 통제를 하는데 통제도 없어. 그냥 인터넷 방송처럼 그냥 그리고 촬영하는데 막 앞에 사람들 막 지나가 막 배우도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이었어요. 남자는 좀 일본 배우 누구 닮았던데? 일본 배우 중에 누구더라? 하여튼 잠깐만요. 일본 배우 중에 알았는데 증권 드라마였나? 되게 인기 많은 사람인데 잘생겨서 인기 많다기보다 역할이 좀 연기력 좋고 역할이 좀 괜찮아서 일본 증권 드라마였나?
한자와 나오키. 한자와 나오키, 여기, 거기서. 거기 주인공이, 사카이 마사토? 이 사람도 닮았던데. 나그 사람 들었어, 처음에. 근데 어쨌든, 뭐,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,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니까는. 사람들 막, 다 구경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, 오. 프로는 프로예요, 확실히. 그 배우 두 분은, 그러든지 말든지, 그냥 그 상황에 몰입돼 있어요, 아예. 남자, 여자. 둘이 되게 막, 표정 막 되게 막 그, 이제 뭐 그런 장면이겠죠. 뭐 이렇게 뭐 되게 뭐 오래간만에 만난 뭐 연인이나 뭐 이런 장면인 것 같은데. 어쨌든 뭐 남들 아무나도 신경 안 쓰고, 그냥 딱 거기서 되게 몰입을 하고 있더라고. 오, 프로는 다르더라고, 역시. 저도 뭐 야외 방송 많이 해봤는데, 실시간도 많이 해보고, 아프리카로. 유튜브로도 해보고. 근데 막 그렇게 쳐다보면 좀 이제 부담되니까 좀 빨리 가거든요. 좀살 없는 쪽으로. 근데 오, 거기는 연기라. 오, 그것도 아예 그냥 그 둘은 그냥 다른 세상이 아니야. 아예 공간이 달라. 대단하더라고. 예. 오늘도 뭐예요, 님. 아, 감사합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. 방송은 그 아프리카로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는 2010년도부터 했죠, 하기는. 뭐예요, 님. 저 실물 났죠? 아무튼 근데 어쨌든 진짜 놀랬어요. 정말 프로는 다르다. 아, 모혜연님도 실물 훨씬 낫던데. 화면이 잘안 맞는 것 같은데. 너무 가까이서 찍어서 그런가? 감사합니다. 예. 지금 이 머리가 저희 모혜선님이 잘라주신 머리. 강남 스타일. 압구정색, 압구정색, 여러분. 서울에서도 가장 패션의 중심지 압구정동. 거기서 그냥 압구정 스타일인데, 시원하죠, 그냥. 요즘 날씨 더운데. 하여튼 이제 투블럭 많이 했으니까 좀 요번엔 좀 짧게 자르고 이제 좀 머리 한번 길러볼까 다시. 좀 가르마를 좀 타볼까? 아, 이거 너무 손에 묻는다. 이것만 다 먹으면은 뭐 스파게티는 거의 다 먹어서. 스파게티는 뭐한 젓가락 좀 넘게 한것 같은데.
그리고 좀 더 얘기 이어가자면 그 촬영 그거 봤는데 좀 뭐 옛날 배우인가? 남자 배우는 약간 좀 일부러 이렇게 코디랑 좀 촌스럽게 폈나봐. 머리도 이렇게 그냥 딱 옆으로 그냥 하고. 바지도 이제 그냥 뭐 핏이 없는 그냥 바지인데 그 위에 티를 안에다 넣어서 바지 안에 넣어서 입었더라고. 좀 옛날 배경인가? 그러면 좀 창피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. 막 오 그냥 남들 쳐다보든 말든 그냥 아, 몰입을 해서 그냥. 그거 보고 이제 뒤에서 뽀뽀해 이러고 싶었는데 이러고 싶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양이 많다. 금방 배우네. 손에 너무 일단 이제 나머지는 저거 좀 남은 거는 젓가락 먹어야지. 아우 예, 손이 끈적끈적해서 하여간 이제는 조금 덜 덥네요. 아까는 요리할 때 너무 더웠는데. 먹었다. 요거만 먹고 이제 마무리할게요, 여러분들. 자, 오늘 먹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